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뭘할 거냐면 산란해제 할 거예요. 산란해제 할 건데, 이거는 단체 업적 사슴벌레고요. BHSS라는 그 혈통이고요. 그다음 일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암수 암컷 똑같은 동배라고 하죠. 동배. 6월 25일 날 제가 산란 스택을 해놨는데 지금 이 9월 6일 7일이니까 거의 약두달좀 넘었네요. 보니까 지금 상태가 1형도 많고요, 3형도 많아요. 그래서 산란해제가 좀 시급할 것 같아서 네,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유충병에 톱밥을 다 넣어놓고 지금 준비해놨죠. 자, 산란목에 있는 거는 좀 이따 하고요. 우선은 그 톱밥에 있는 것만 할 겁니다. 꽉 껴가지고 안 나오네요. 자, 여기 유충 보이죠? 방금 여기 있었죠? 자, 이것도 한 손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유충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유충을 바로 투입할게요. 제가 한 손으로 하기 때문에 산란목 해체는 네, 좀 힘들 것 같아요. 우선은 톱밥에 있는 걸 해봅시다. 자, 이 톱밥은 드러그 믹스고요. 자, 실적이 요즘에 한창 잘 나오고 있죠. 자, 과연 몇 마리가 나올 거야? 자, 삼령 유충도 나왔고요. 이게 바로 우리 유충들의 어머니. 와우, 기스가 많네요. 이거 산란을 하느라 힘들었나 보다. 자, 유충도 한 마리 더 나왔고요. 자, 유충은 나오는 대로 넣겠습니다. 자, 여기 구멍 보이세요? 여기 구멍들이 다 산란목에서 기어 나와서 다 들어간 거예요. 자, 과연 몇 마리가 나올지. 바닥을 이렇게 쿵쿵쿵쿵쿵쿵쿵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사약통을 살짝살짝 이렇게 눌러가면서. 진짜 단단하네요, 여러분. 자, 아이고, 이 친구는 뭐죠? 꺼내면서 탈장이 된것 같은데, 아이고, 미안해라. 아니면 제가 모르고 누른 것 같아요. 자, 혹시 모르니까 이 친구는 여기 빼놓을게요. 아이고, 좀 빨리 하느라 내가 실수를 했네. 지금 산란 세팅이 산란 세팅의 강도가 너무 세. 그래서 이게 안 나와요, 여러분. 자, 여기 유충 하나 더 나왔죠? 자, 1형입니다, 1형. 자, 이것도 넣고요. 내가 두 손으로 좀 이거 좀 누를게. 자, 그래도 우선 나오는 거 유충을 빨리 합시다. 이게 한 손으로 하면 그래요, 여러분. 제가 실수를 가끔 합니다. 자, 이 친구는 2령인데 머리가 굉장히 크네요. 한 마리씩 투입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산란 세팅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으면 편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여기 일정 요충도 나왔어요. 자, 계속 나옵니다. 지금 총 여기부터 여기까지 넣었으니까 12마리 우선 겟 했고요. 12마리. 자, 또 어디 쓸려나? 톱밥이 되게 보들보들합니다, 여러분. 자, 한번 다시 뜯으러 갈게요, 여러분. 자, 다시 두 손으로 했고요. 자, 꺼내니까 또 이렇게 나오네요. 다 일형이네요, 일형. 평균 다 일형인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두달 정도 산란해질 하니깐요. 보통 다 일형이 나오네요. 일형도 나왔고, 대부분 일형. 그 다음에 삼형 초기. 자, 아이고, 내일부터는 제가 이 카메라를 고정할 수 있는 거치대가, 삼각대가 지금 집에 있는데, 제가, 그거를 안 가져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좀 어수선해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놔라. 자, 와우. 좀큰거 나왔어. 자, 이게 단체넓적 사슴벌레라는 거에 메리트가 있어서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16마리 이상 나와서 지금 더 넘어가고 있어요. 자, 지금 20마리 넣었고요. 그다음에 21마리, 얘는 3령. 21마리가 아니구나. 22마리 지금 현재까지 22마리. 자, 또 나왔네요. 자, 23마리. 자, 여기 한 마리 더 추가. 또 추가. 좋구요. 단치입니다, 단치. 인라인. 자, 이 톱밥들은 또 모아두어야 돼요. 왜냐면은 분명히 암컷이 여기다 산란을 또 했을 겁니다. 근데 내가 못 보는 걸 수도 있어서. 자, 와우, 대두 나왔다, 대두. 여러분, 대두. 초점이 잘안 잡히네요, 여러분. 톱밥에 한 마리씩 넣어줍니다. 이야, 여기 또 많이 나왔어. 아유, 바쁘다. 지금 산란스팅 하나, 형, 해제 하나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다니? 개이득. 자, 이게 또 나왔네요. 자, 이거 이벤트 각인가? 여러분? 이렇게 많이 나오면 이벤트 각인데? 저희 곤충화문이 그 샵에서는 이벤트 항상 많이 하고 있죠. 이벤트 정모. 아시죠, 여러분? 참여 많이 하세요. 이야, 얘도 크다. 얘도 어마어마하게 크래네. 네.
자, 이제 거의 다 했는데 좀만 더 해봅시다. 자, 톱밥이 어디 건지 몰라도 참 좋네요. 산란을 엄청 많이 했네. 그리고 여러분, 키우다 보면은, 요즘에 올해 여름이 한창 너무 더워가지고 산란을 안 한다는 분들도 있고 죽었다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올해 좀 예상 외로 많이 더웠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제 개체들도 많이 죽었어요. 특히 좀 몸이 약한 톱사나 장수 같은 것들은 잘 죽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관리를 확실히 해줘야 되고요. 넓적이 같은 것도, 넓적이나 왕사 같은 것도 강한 편인데도 죽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여기 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얼음물 있죠? 얼음물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자, 이게 마지막으로 큰 놈이 한 마리 나왔네요. 오, 딱 36마리야. 딱 2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딱 2레이 들어갔네. 제 생각에 여기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톱밥이 보들보들하니 산란 잘했네. 톱밥도 샅샅이 찾아보네. 누우면서 찾는 거죠. 그리고 산란목은 제가 따로 제가 영상을 한 손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결과물을 산란목에서 꺼낸 것만 따로 모아서 요거 영상 끝날 때 뒷부분에 결과물을 넣을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번에 산란해제 할 때는 제가 어수선하지 않게 삼각대를 가져와서 할게요. 근데 오늘은 유튜브를 찍고 싶어서 한 손으로 합니다. 자, 그 산란 해제는 여러분들 하실 때그 산란 세팅을 하고 보통 2개월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에 날이 더워서 산란을 안 했다가 이제 날이 풀리면서 산란을 뒤늦게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날이 너무 더워도 산란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최소 40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수로 붓다가 두 마리를 죽여가지고, 아이고, 그게 좀 아쉬운데, 지금 총 38조가 나왔고, 산란목에서 몇 마리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자, 해가지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네, 설명을 해드리고요. 요번에 만든 그 하모니 톱밥이 굉장히 좋아서요. 여러분들 꼭 필요하시면 곤충 하모니 네, 검색하셔서 이용해주세요. 네. 그러면 산란목 해제하러 갈게요, 여러분. 결과물을 보세요. 네. 다음번에 산란해제는 왕사슴벌레 산란해제. 어떻게 하는지랑 뭐 산란 세팅 방법은 많이 올렸으니까요. 뭐 그런 거 알려드릴게요. 뭐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예, 그거 고려해서 바로 영상 찍도록 할게요. 사슴벌레, 타란툴라, 그리고 파충류. 파충류는 많진 않지만 예, 받는 대로 해드릴 테니까요. 네, 연락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